궁금해. 완전 부티나는 바닷속. 완전 부티나는 바닷속. 완전 부티나는 바닷속. 아니 원래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만? 어디서만? 낯이 익은데. 낯이 익으신? 네네네. 거기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저는 예, TV 잠깐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아마. 어, 저 남자분도 모르고 나왔구나. 당황하셨어. 응. 소개팅이 참 오랜만이라. 아, 오랜만이세요? 저는 이렇게 소개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네. 소개팅 처음 하신다고요? 네, 네. 소개팅 해줄게 해서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낯설다. 이런,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저 이렇게. 네, 저도 이렇게 소개팅 할 줄은 몰랐네요. 이름이 정주천이요. 주천 씨, 네. 전 박연수. 박연수 씨.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보다 어리실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서른. 서른? 서른. 서른? 서른 아홉? 서른 아홉? 아, 네, 맞아요. 아홉이에요. 아홉이세요? 네. 와. 그렇구나. 네. 제가 누나네요. 근데 정보 전혀 뭐 아무 정보도 못 들으셨어요? 저 저는 갔다 왔는데 아이가 둘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제가 양육하고 있고요. 아이 혼자 키운 지는 한 7년 됐고요. 헤어진 지는 5년 됐고. 아. 네. 아이 그래요? 둘을 키우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 되게 남자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겁내서 이렇게 막 못 만나겠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생각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누군가 만날 때 혹시 내 아이가 있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연애를 처음에 누구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잖아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고 그 아이가 있고 처음부터 겁부터 먹고 잘 못 만나겠고 왠지 사이가 깊어질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 사람이 진짜 좋으면 그 아이도 좋은 거지. 아이 때문에 이건 좀 아니고. 혈액형이 무슨 형이에요? A형이요. A형? 네. 저도 A형이요. 아, A형이세요?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이 A형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는데. O형이라고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형제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언니, 오빠, 저요. 아, 저는 남동생 하나 있어요. 아. 20대 초중반들은 소개팅에서 절대 형제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되냐는 질문 오랜만에 받아봤어요. 그쵸? 다 자녀가 어떻게 되냐고. 어, 맞다. 맞다. 남동생이 올해 12월 8일에 결혼해요. 아, 먼저 가네요? 네, 먼저 가요. 예전에는 결혼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으면 3년을 만나도 5년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네. 중요한 거지 꼭 뭔가 제도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그 제가 지금까지 소개팅 하셨던 분들 중에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어머. 농담이 아니고 네네. 진짜로 제가 소개팅 하면서 제일 미인이에요. 아니 표정이 지금 반합 표정인데? 이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요리 잘하세요? 기본 뭐 등갈비찜 뭐 이런 거 뭐 이런 기본 요리들은 아, 다 예. 아... 전라도 광주라서 아, 엄마가 광주. 하시는 거 그냥. 원래 전라도 음식이 되게 맛있는데. 맞아요. 식사 혹시 아직 안 하세요? 아, 지금 배고파요. 아... 네, 배고파요.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아, 여기가요? 아, 네. 근데 네. 네, 직업이 요리사여서 아. 요리사여서 아, 요리사세요? 네. 그리고 요리를 제가 직접 좀 준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아, 네. 네. 이렇게 한 학기는 준비해서 바로 주고 6회는 내가 지금 세팅할게.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직접 그럼 이런 거 다? 네, 직접 다 만들죠. 아... 방금 직접 만들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제가 연수씨 위해서 네. 디자인 바로 새로 해서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육회인데 육회 케이크? 어, 진짜요? 정말 저를 위한 거예요? 네. 이대로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없는 메뉴예요. 아, 진짜? 여기는 없는 메뉴예요. 아, 진짜요? 오. 아, 요리 잘하는 사람의 이런 매력이 있구나. 트러플을 되게 두껍게 일부러 써서 드려요? 되게 비싼 거라서. 아, 그래요? 아, 육회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육회를 많이 드셔야 되구나. 그 숟가락에다가 한 움큼 해서. 원래 무슨 숟가락에 이렇게 퍼서 드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얘는 여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한려나 꽃이에요. 연잎 같은 꽃인데. 아. 얘랑, 그 다음에 얘가 트러플이에요. 네네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되게 상큼하다. 네네. 집에서 아이들이랑 고기 같은 거 잘 구우세요? 약간 전문성 있는 거는 고깃집 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뭐 숙성하고 이런 게 제가 안 되잖아요. 아들이 되게 육회를 되게 좋아해요. 청년아 맨날 육회 먹으러 가고 제가 육회 같은 거 못 해줬잖아요. 나중에 특별한 룸에 특별하게 모실게요.